너의 사랑, 나의 사랑, 아메리카노. 여러분, 저는 아침에 비오뜨를 먹었고요. 우리 할매 떡볶이를 배달시켰습니다. 분명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안산에 아예 없었는데 지금 막 지점이 3개? 4개? 이렇게 생기고 저희 동네에도 생겼더라고요. 햇님님 때문에 너무 먹고 싶었어요. 떡볶이 오기 전까지 편집을 하겠습니다. 떡을 해 먹을 것입니다. 배달이 왔습니다. 이거는 가래떡 떡볶이, 짜장 떡볶이, 감튀, 통오징어, 악기만두. 이거 한 줄씩 그냥 들고 먹을래? 아니면 자를래? 들고 먹을 거야? 그럼 이거 자를게요. 통오징어. 근데 통오징어가 뭔가 바삭해 보이지 않는데? 약간 맛있어 보이는데? 버리는 거 아니야? 버리겠어? 왜? 너무 쫄깃해? 응. 원래 이런 건가? 잘 몰라. 그치? 맛있다. 양념. 내가 그때 먹었을 때랑 맛이 달라. 좀 더 이게 라면 맛이 강해. 맛있긴 맛있네. 개 맛있어. 맛있어? 짜장? 씹을수록 더 맛있구만. 이건 밀떡이잖아. 근데 쌀떡 먹다가 밀떡 먹으니까 쌀떡이 더 맛있는데? 그러니까. 맛있다, 이것도. 되게 짭짤하다. 근데 떡을 씹으면 괜찮아. 나 조금 더. 아우, 맛있다. 가래떡 좋아. 나 언니 때문에 밀떡파로 바뀌었는데. 다시 쌀떡 먹으니까 맛있네. 할포 떡볶이. 할포도 맛있지. 없어 이제 알아? 없어? 아 있나? 오늘 택배가 좀 많이 와서 뭘 샀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거. 이거는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웨이크메이크 팔레트 샀어요. 제가 집에 약간 오렌지기가 많이 도는 그런 팔레트밖에 없어서 이런 핑크 색깔이 들어간 팔레트를 사고 싶었는데 어제 새벽 1시에 갑자기 뽐뿌가 와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올리브영 어플에서 시켰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 1시에 시켰는데 오늘 11시에 왔어요. 무슨 쿠팡인 줄? 그리고 이렇게 옷도 좀 시켰거든요? 저는 주로 쇼핑 어디서 하냐면 지그재그에서 제트올리라고 있거든요? 근데 제트올리가 아니라 이제 직진배송인가? 그걸로 바뀐 것 같아요. 아무튼 빨리 오는 거여가지고 거기서 자주 시키고 또 브랜디 하루 배송 그것도 자주 시킵니다. 저는 옷은 오래 기다리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샀어요. 린넨 반팔 자켓. 근데 입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아주 오동통한데도 이게 좀 박시하게 맞아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짜증나는 바지 두 개 샀어요. 왜 짜증나냐면 이거 두 개 다 29, 30 라지로 시켰거든요? 근데 제 배에 약간 겨우 잠기는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희의 다이어트 욕구 자극템으로 눈에 보이는 데다가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품하려고 다시 넣어놨거든요? 이건 사뿐 거 신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신어보고 사이즈가 일단 제가 발등이 되게 높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쨍기고 그래서 발등에 피가 안 통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생각보다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반품하려고요. 그리고 최근에 산 거 아페세 청으로 된 에코백입니다. 서울 스토어 들어가 봤는데 이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엄청 커다래가지고 제가 평소에 노트북을 넣을 만한 백팩 말고 이제 들고 다닐 만한 그런 가방을 찾고 있었는데 이게 아주 커가지고 노트북은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문제가 약간 여기 밑에도 그냥 천 소재여서 판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넣으면은 쭉쭉 처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만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어서 샌들 많이 신는데 발꼬락에다가 매니큐어 바르려고요. 저는 원래 손톱에는 젤 네일을 하긴 하는데 발톱은 젤 네일 지금 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이거 일반 네일 바르려고 합니다. 여기만 하얀 거 봐. 샌들 신어가지고 너무 물 같다. 왜 이렇게 쪼그매 발톱이. 제가 샵에 가서 젤 네일 받은 게 두 번밖에 없거든요. 근데 발톱은 받을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오래 가거든요. 일부러 떼내지 않습니다. 한번 받으면 여름 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게 내 눈과 머니까 제대로 발리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잘 말라라. 발톱 말리는 동안에 손을 기본 케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젤 네일 바를 거예요. 여러분, 네일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엄지에다가 앵두를 박았습니다. 왜냐면은 색깔이 약간 체리색보다는 앵두색이어서 완성!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입술이랑 마스카라만 바르면은 나갈 준비 끝입니다. 이거는 마커 타입 립입니다. 팁시라는 곳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착색이 엄청 가지고 지속력 좋은 거고 이거는 맥립. 이거 버시 컬러 스테인이거든요. 근데 이거 짱 예쁜데 단종시킨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촉촉한 거. 저는 오늘은 홍대에 갑니다. 혼자. 원래 제가 홍대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긴 하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오늘 갈 곳이 다 홍대에 몰려 있어가지고 호다다닥 갔다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 새로운 청 원피스 게시입니다. 이렇게 롱한 기장입니다. 귀엽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살짝 여기 팔이 낑끼긴 한데? 가방은 그냥 이거 흰색 에코백 들고 갈 거예요. 고고! 저는 지하철 도착했습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요. 땅 신기하다. 홍대 입구 도착! 너무 배고파서 빨리 밥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할랄 가이즈 갈 거예요. 할랄 가이즈 안 먹은 지 진짜 오래됐어요. 한 2년? 3년? 근데 갑자기 땡겨가지고 먹으러 왔습니다. 할랄 가이즈! 이트 콤보. 대기번호 1번 첫 손님이에요. 너무 배고파.
치즈 플래터 나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화이트 소스랑 이거는 매운 소스 그리고 고기랑 토마토 양상추 그리고 밥 고기는 소고기랑 닭고기 반반 있는 거 콤보로 시켰습니다. 쌀은 이런 긴 쌀입니다. 감튀도 너무 맛있어. 케밥? 맛있어. 케밥 소스?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이거 빨간 소스가 은근 매워요. 지금 혀끝이 알랄합니다. 원래 할랄가이즈가 뉴욕에 본점이 있다고 하는데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작년에 갔을 텐데 언젠가 꼭 본점 맛을 보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사쿤 오프라인점 가려고 합니다. 신발 구경하러. 전혀 비 올 것 같은 날씨가 아닌데. 제가 발등이 높은가 봐요. 그래서 이게 발꼬락이 맨 앞까지는 안 가요. 잘 안 가고 근데 또 여기 뒤에는 사이즈가 낮아가지고 일단 한 치수 더 작은 걸로 신어보고 결정을 해봐요. 이게 35. 와 여기 원래 사람 진짜 많은데 낮이라 그런가? 한여름이라 그런가? 사람이 진짜 없네요. 여기는 요괴냥 수비대 카페입니다. 요괴냥 수비대 남보라보라한 느낌. 안에 토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런 거 수줍어서 원래 말을 안 했는데 그냥 엄청 수줍게 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크림이 엄청 쫀득하다. 아이스크림 먼저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먹나 근데. 떡이랑 아이스크림의 중간 같은 쫀득한 거. 아 맞아, 계절을. 맛있어. 이 크림도 엄청 쫀득쫀득. 뭐야 의자가 왜? 의자가 이게 필요한 건데?
딸기랑 떡 맛이랑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완전 잘 어울려. 완전 신기해. 귀여운 스티커도 샀지요. 오늘 아침에 분명히 꾸리꾸리했거든요, 날씨가. 근데 지금 쪄죽을 것 같아요. 저는 슬라임을 사러 왔습니다. 슬라임 쿡샵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구매 불가입니다. 여기 다양한 마켓에 슬라임들이 있어요. 어니언 슬라임, Y형 슬라임, 빈짱 슬라임 거 한 개씩 샀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거는 서비스. 이제 후딱 집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저는 집에 오자마자 약간 할 일이 또 바로 있어가지고 일하고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이제 스킨케어 타임입니다. 물기 있는 상태에서 이거 패드로 얼굴 물기 닦으면서 살짝 피부결 정돈해줘요. 이렇게 하고 여기 뒤도 이렇게. 그리고 제가 원래 세럼 에센스류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에는 이거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딸로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근데 요거 패키징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처음에 열자마자 패키징이 너무 예뻐가지고 깜짝 놀랬던 세럼입니다. 오늘의 광고 제품이고요. 여기 딸로라는 브랜드가 4월 5일 식목일에 런칭한, 아직 런칭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브랜드입니다. 환경을 위해서 고민하는 비건 앤 클린 뷰티 브랜드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런 용기들도 분리수거랑 재활용에 용이하도록 친환경 부자재들을 사용하고, 이렇게 스포이드는 단일 소재로 제작되었다고 해요. 버릴 때는 여기 쉽게 떼어지는 라벨만 제거하면 모든 부자재를 다 분리수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청자몽 맑은 피부 잡티 세럼인데요. 제가 제주도 갔다 오고 나서 진짜 많이 탔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돼 있고 막 발도 샌들 모양대로 타고 그랬는데, 그래서 원래도 제가 잡티가 많아가지고 이 세럼을 아주 듬뿍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펌프 하고 이렇게 발라줍니다. 되게 수분감이 확 느껴지는 제형이고요. 흡수가 되게 빨리 되고 마무리는 조금 산뜻한 그런 제형이라서 여름에 쓰기 좋은 제형입니다. 이 제품이 청자몽즙이 83.9%나 들어간 세럼이라고 하는데요. 잡티, 다크서클, 붉은기 개선에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꾸준히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 약간 피부톤이 전체적으로 균일해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런 기능성 세럼들은 민감성 분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제품은 민감성 피부 대상 사용적합 테스트 결과도 받아서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림은 당근 크림 발라줄게요. 그럼 오늘의 스킨케어 끝! 자, 여러분, 저는 이제 힐링 타임을 가질 것입니다. 이건 아까 편의점에서 원뿔원 하길래 하나는 아까 먹고 좀 힘들어. 그리고 슬라임들. 슬라임 만지면서 유튜브 보는 게 저의 힐링입니다. 제가 슬라임 취미가 생긴 지 진짜 오래됐는데 한 3년? 아직까지 식지 않고 너무 좋아요. 빈짱 슬라임. 이렇게 토핑 같은 것도 따로 있습니다. 햄치즈. 여기에 이런 모짜렐라 치즈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치즈 표현제.
슬라임은 촉감이랑 향이랑 비주얼이랑 소리 약간 무슨 향이지 이거는? 요거트? 요거트 같은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좋아. 이렇게 기포 뿌락뿌락 터지는 소리를 좋아합니다. 이거는 약간 초코볼? 초코 색깔의 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초코 냄새가 나요. 좋아. 이렇게 뽐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 이건 되게 미끈미끈한 촉감. 뽐볼이 들어있는 거는 늘릴 때도 이런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거는 난사 비즈가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 너무 차가워가지고 완전 안 늘어나요. 이거는 완전 녹여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들어가.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